네,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진용을 갖춰가는 가운데 미 공군이 F-35 스텔스 전투기의 전술핵 투하 실험에 첫 성공했습니다. 지하 150m까지 뚫을 수 있는 일명 핵벙커 버스터가 사용돼서 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조덕경 기자입니다.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-35의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모의 핵폭탄 한 발이 떨어집니다. 폭탄은 양갈래로 불을 뿜더니 360도로 회전하며 빠르게 하강해 목표물에 꽂힙니다. 미국이 최근 마하 1 시속 1200km 이상 비행하는 F-35 전투기에서 실시한 전술핵 투하 시험입니다. 실험에 사용된 전술핵은 GPS가 장착돼 명중률이 뛰어나고 지하 150m까지 뚫을 수 있어 일명 핵 벙커 버스터로 불립니다.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의 3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폭발력을 조절해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유사시 북한 추석궁 지하 벙커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.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국이 지칭하는 불량 국가들의 상공을 은밀히 침투해서 정밀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해상 함정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북한 ICBM을 가정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무력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덕현입니다.